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이번에 넥슨에서 새로 출시된 신작 게임 중에 하나가 인텔 불량 이슈의 새로운 테스터 게임으로 떠올랐어요. 철권 8에 이어서 이 게임도 굉장히 구동시키는데 빡세다고 합니다. 바로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게임이고요. 출시된 지는 얼마 안 됐고 벌써부터 많은 불량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스팀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스팀에도 후기에 비추천,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이걸 한번 동작을 시켜볼 건데,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넥슨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죠? 근데 저는 여기서 다운 안 받고, 스팀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스팀에 지금 저장을 해놨고요. 한번 구동을 시켜볼 거예요. 바이오스 상태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장착된 메인보드는 B760M 보드고요. 14900KF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스 버전은 FOD 버전으로 인텔 디폴트 세팅이 적용된 바이오스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인텔 디폴트 세팅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순정 상태에서 부팅을 시켜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설치는 해놨고요. 구동하면서 하드웨어 인풋을 켜놓고 모니터링 할게요. 인텔 디폴트 세팅이 적용되어서 기가바이트 보드 같은 경우 ACDC 로드라인이 110까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가 전압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게 보이죠. 소비 전력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지만 벌써 CPU 온도가 72도 정도 나올 정도로 코어의 순간 발열량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전압 튀는 거 보세요. 상시 구동 전압이 1.4V가 넘어가네. 여기 보시다시피 순간 클럭이 5600 이상 터지죠. 14900K 최대 클럭인 5700까지 터지면서 높아지는 클럭을 구동시킬 만한 전압이 모자르면 지금 인텔 불량 증상이 나오는 건데, 지금 제 CPU 같은 경우는 불량 CPU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정도 클럭을 터트릴 때 지금 인가되는 전압량으로 충분한데, 물론 ACDC 로드라인이 110으로 설정돼서 전압이 굉장히 높게 들어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전압이 너무 높죠? 상시 전압이 1.4V가 넘네. 인텔 디폴트 세팅 상태에서 이 게임을 이렇게 구동시키면은, 와, 이거 전압 이거 감당될까요? 소비 전력량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어차피 PL1, PL2 전력 제한이 걸려 있고 뭐 ICC 맥스가 제한이 걸려 있다라 하더라도 이 수치에 도달하지 않아도 이 코어 하나만 갈구는 데는 이 정도 전력량으로 충분하고도 남다는 거죠. 1.4V 이상 이렇게 갈고대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게임은 아닌데, 이게 순간순간 작업량이 코어의 최대치까지는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불량 증상이 있는 CPU 같은 경우는 로딩 뜨면서부터 막 멈추고, 진작에 멈췄을 거예요. 이 클럭이 이 정도 터트리면서 전압이 모자르면 멈추는 겁니다. 요렇게 스레드 4개죠. 이 코어 2개인데, 이 3, 4번 코어가 보통 주력 코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3, 4번 코어가 우선적으로 터진 것 같습니다. 전압이 1.488V까지. 상시 전압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걸 인텔 디폴트 세팅을 해제하고 돌려볼게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텔 디폴트 세팅 환경에서 보시다시피 ACDC 로드라인이 110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전압이 높고요. 근데 만약에 인텔 디폴트 세팅을 꺼버리면은 ACDC 로드라인이 낮아지거든요. 인텔 디폴트 세팅을 끄고 재부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텔 디폴트 세팅 끄고 부팅을 했고요. 이 인텔 디폴트 세팅을 끄면 인텔 디폴트 세팅이 적용되기 이전 버전 바이오스의 순정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게 메인보드마다 좀 설정이 달라요.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영상 올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CEP가 자동으로 디세이블로 바뀌면서 AC 로드라인이 50, DC 로드라인이 90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인텔 디폴트 세팅 상태랑 좀 다른 점은 AC/DC 로드라인이 낮아졌기 때문에 인텔 디폴트 세팅 상태보다 전압이 더 낮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 열화가 진행이 돼서 코어의 요구 전압이 높아진 상태라면, 그러면 인텔 디폴트 세팅에서 동작을 시킬 때는 돌아가도 인텔 디폴트 세팅을 끄면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온도나 전력 소비량은 비슷하고요.
그래도 소비 전압이 1.43V까지 올라가네요. 탕시 전압이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까는 1.4V 넘어서 왔다 갔다 했는데 클럭 엄청 높게 터지죠? 최대 클럭까지 다 써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게임이 최대 클럭에서 동작하는 환경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고, 그 상태에서 그 높아진 클럭을 구동시키기 위한 전압이 지금 시스템에서 인가된 전압보다 모자르면 여러 가지 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딱 봐도 얘네 문제죠? 최대 클럭이 5700까지 터지는 상황에서 이5700 클럭에 해당하는 전압을 못 맞춰주면 크래시가 나는. 최대 전압은 1.436V까지 올라갔지만 상시 전압이 아까보다 대략적으로 한 0.067V 정도 내려간 것 같거든요. 아까는 상시로 1.4V 초반대 이렇게 나왔었죠. 순간적으로 방금 1.4V까지도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퍼스트 디센던트가 크래시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제가 볼때이 게임이 클럭을 굉장히 잘 터트려요. 보시다시피. 근데 이 최대 클럭이 터지려면은 그에 상응하는 전압이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 계속 위로 튈 건데, 근데 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올라간 전압에서 이 클럭이 구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열화되는 CPU들은 이 올라간 클럭에서 저 전압으로도 구동이 안 되니까 크래시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TVB 클럭을 수시로 구동을 시키기 때문에 전압 자체도 굉장히 높은 전압에서 동작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전압이 튀게 만드는 게임은 많이 이용할 경우에 CPU 열화를 가속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바이오스 조치를 한번 하고 다시 실행을 시켜볼게요. 얼마나 차이 나는지. 자, 이전 영상에서 제가 올렸던 방식대로 바이오스를 조치를 할 건데, 퍼프 드라이브를 옵티마이제이션을 바꿔줄게요. 그 다음 P코어 54배수, E코어 43배수, CEP 옵션 수동으로 디세이블로 바꿔주고, 어드밴스드 볼티지 세팅에서 AC 로드라인 10, DC 로드라인 90, 그 다음에 CPU, V코어, LLC, 로드라인 컬리브레이션을 제 CPU 같은 경우 로우로 세팅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CPU 수율마다 들어가는 수치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로우에서 잘 동작하고요. 이 상태로 부팅해서 돌려보겠습니다. 혹시 높아심에 얘기 드리는 건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다고 해서 제 세팅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전에 올린 바이오스 세팅하는 영상을 살펴보시고 본인 CPU에 맞는 세팅 값을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세팅한 방법에 언더볼팅 효과도 있기 때문에 소비 전력도 낮아졌고 온도도 낮아졌지만 가장 두드러진 거는 전압이죠. 이게 54배수를 강제했기 때문에 클럭이 위로 많이 안튈 거예요. 보시다시피 전압이 1.2V 정도 전후로 왔다 갔다 하죠. 최대 전압도 1.27V밖에 안 되고. 지금 세팅한 방법에 AC 로드라인이나 LLC는 부가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 요소는 P코어를 54배수로 낮추고 E코어를 43배수로 낮춘 거예요. 클럭이 높게 올라가지 않게 그냥 만들어 버린 겁니다. 높게 올라가면 더 높은 전압이 필요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아무리 AC 로드라인이랑 LLC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결국 높은 클럭을 위해서는 계속 전압을 위로 끌어올릴 거란 말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P코어에 54배수, E코어에 43배수를 강제로 넣었고요. 거기에 병행해서 AC 로드라인, DC 로드라인을 세팅하고 그 상태에서 전압이 모자르면 LLC에서 갖다 써라 해서 LLC 세팅을 좀더 높여서 실질적으로 전압이 올라가지 않게. 그렇지만 만약에 코어가 동작하기에 전력이 모자르다 싶으면 LLC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전력이 그걸 커버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비량은 사용하는 수준에 맞춰서 나오는 거고. 그래도 아까보다는 낮아졌죠? 왜냐면 54배수밖에 안 터지잖아요, 지금. 인텔 i9은 제가 볼때 54배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좀 무리인 것 같고. 전압이 너무 높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세팅하고 쓰면은, 만약에 열화가 이미 진행된 CPU 같은 경우는 인텔 디폴트 세팅보다 더 낮은 전압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량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보여드린 세팅은 열화 상태에서도 어떻게 구동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열화를 예방하는 세팅이에요. 그래서 높은 전압이 들어가지 않게. 이 상태에서 게임하면은 괜찮을 것 같죠? 아까는 엄청 전압이 높았는데. 만약에 열화가 이미 진행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인텔 디폴트 세팅으로 쓰셔야 되고, 인텔 디폴트 세팅에서도 에러 나면 AS 대상이 되니까 AS를 받으시면 되고요. 계속 살펴보는데 무리 없죠? 이 정도면? 프레임이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해요. 클럭을 낮췄으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팔자련이 해야죠. 지금 인텔 13, 14세대 i9 유저들은 이전에 사용하던 그런 높은 클럭이
이제는 인텔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왜냐면 인텔 디폴트 세팅이 순정이라고 얘네가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게임이 무료 게임이다 보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돌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파일 용량이 커가지고 게임 용량이 커서 다운받는데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팀에서 다운받으면은 외장 SSD에 저장을 한 다음에 뭐 A라는 PC에 꽂아서 라이브러리 폴더를 잡아주면 잡히거든요. 그걸 B라는 PC로 옮기면 또 B에서 라이브러리 폴더를 잡아주면 또 잡혀요. 그래서 외장 디스크에 설치를 해놨고 잘 돌아가죠. 제 CPU는 불량이 아닙니다. 예전에 테스트했던 불량 CPU는 이미 반납을 다 했어요. 근데 이거 ESC 누르면 건너뛰기라고 써있는데 왜 건너뛰기가 안 될까요? 제가 이거 몇번 해봤는데 건너뛰기가 안 되네. 게임은 뭐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저 친구가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건너갔지? 저렇게, 저기를 어떻게 가야 되지? 싶었는데, 뒤에 동굴이 있더라고요.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막혔네? 아까는 열렸는데? 이제 열렸어요. 좀 기다리면 열리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그럼 여기 적이 나와요. 그래서 저 적들을 해치우고 건너편으로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다운받아서 테스트 해보시고, 만약에, 돌려서 불량 증상이 나오시면은 인텔 디폴트 세팅 바이오스를 설치하셔야 되는 거고, 불량 증상이 안 나오면은 제가 보여드린 세팅 한번 따라해서 이렇게 전압 낮춰놓고 사용하시길 권장드릴게요. 클럭이 낮아지는 게좀 아쉽지만 인텔에서 공식적인 대응을 해주기 전까지는 최대한 몸을 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